다시 던져. 에, 뭐가 얼마나 생겼나 봅시다. 전사, 도둑, 로봇, 빨면가, 마녀, 광대. 캐릭터는 그대로야. 근데 뭐 이상한 뭐 스토리 생긴 것 같아요. 저거 그 승천 마냥 난이도 올라가는 것 같아. 박모,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다시 던전만의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는 됐나요? 소개합니다. 오늘 밤 행사를 진행할, 아니 앞으로도 평생 행사를 진행할 행운의 여인입니다. 반가워요, 반가워. 다들 친절하시군요. 네, 비밀의 던전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.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전사! 우와, 내가 주사위로 변했어. 일단 주사위로 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.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비밀스러운 공허함이 당신을 인도했나요? 뭘 할 건가요? 제트 스킬을 이길 거야. 가장 강한 자가 될 거야. 멋지군요. 도전자에게 항상 하는 말을 해드리죠. 행운이 당신을 쳐버릴지도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답니다. 운발게임이란 소리입니다. 검을 발견했습니다. 우주의 병. 하하, 새로운 참가자로군. 플라즈마 블라스터 좀 쏴볼까? 칼대 블라스터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오눈이라서 5데미지를 줬습니다. 턴종하세요. 0에 도달하면 강한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. 이런, 1이에요. 전사는 3번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. 4네요. 3이네요. 6이네요. 짠, 6 피해를 입혔습니다. 이런. 꽝. 반돌 수치가 차오릅니다. 분노를 사용하십시오. 분노입니다. 야, 야. 사과를 먹고 체력을 회복하세요. 전투 도끼를 획득했습니다. 파이어 헤드. 얘도 언더테일에 나오던 애 아니야. 투잡뛰네. 4눈의 주사위만 사용할 수 있어요. 완벽해요. 이 파이어볼은 상대방의 주사위를 불타게 해요. 베르가나 인반했습니다. 주사위를 집으면 2데미지를 입습니다. 디디디딩. 추가 주사위 획득. 레벨이 오르면 완전히 차게 됩니다. 성냥개비 주사위 개를 발화. 주사위 눈 플러스 1. 아, 다 끼고 있네. 박모. 네, VVVVVV 만드는 아저씨가 만들었어요. 넌 죽게 될 거야. 깝치지 마라, 광대도마.
빙결돌. 마비를 가한다. 마비가 랜덤하게 아야 광대 흐접이구만. 죽을 때가 아니었나 보네. 걱정하지 마. 흐접식. 애취도치. 라인바. 털 빠지는 거다. 아, 이 망했다. 망했다. 조심. 애취도치 되게 세네. 한돌. 가시방패나 부메랑 이 데미지를 주나. 너도 데미지를 받습니다. 가시방패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커. 가시방패는 부메랑 넣고 극딜할래. 상승. 극딜에서 때려잡으면 되지 않을까. 원턴킬. 좋은 물약을 준비했는데 아깝네. 1눈 주사위를 2개 굴려 획득. 뭔 소리야? 6을 넣으면 1눈 2개 준다 이 소리야? 뭔 소리지? 6을 채우면 1 2개 준다는 소린가? 이게 외국 게임입니다. 지금은 6눈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이거 회복템 하나 먹어서 피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화염 귀여운 거 봐. 랩 낮은 애 먼저 잡아서 강화 때리고 3레벨이랑 싸우자. 독에 강합니다.
다음번에 잡을 거니까 부메랑 쓸 필요는 없겠다. 아우 독뱀. 유웨인 빠바라밤 강화자 부메랑 강화하면은 받는 데미지가 3으로 고정, 상승이 2번 사용 가능, 전투 도끼가 작아짐, 검 플러스 1 데미지. 전투 도끼 강화가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. 다이시 던전. 운빨 갓겜이죠. 야! 육제비구만 이거. 하나도 안 떴네, 불쌍한 놈. 어서 세번났습니다. 야, 3조. 3조! 오케이. 화염 허접색. 추가 주사위. 추가 주사위 있으면 이제 6연발총. 6만 쓸 수 있네, 이거는. 3번 사용 가능. 여섯 번 연속으로 쏘는 게 아니라 6을 연발로 쏴서 6연발이구만. 한계 돌파. 진짜. 이제 6 만들어주는 유틸템 있으면 될 것 같아. 6잡이 부메랑 또 나왔어? 쉴드를 4개 추가한다. 근데 당장은 쉴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들고 있을게요. 오징어다, 오징어. 불량배. 돌을 다 던지면 약해져. 한계 돌파. 게임이 나날이 쉬워지는 구간. 오징어 하이. 와우, 풀뎀 때렸다. 실명. 아, 사 있는데 왜.
6. 이거 전사가 캐릭터가 되게 쉬운 캐릭터네. 6의 피해를 입힌다. 주사위 한 개를 봐라. 화염 6딜. 지팡이 너무 커서 못 넣어. 부메랑 빼고 버클 넣어놓자. 땡땡이. 독이 강합니다. 개발자가 되게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. 망했다. 아이, 저주였어. 아이, 독 자꾸 걸리는데? 레벨업 풀피 방패 타격 방밀이다. 방밀 방밀덱도 재밌겠다. 일단 강화하자. 6번 사용 가능? 예, 6번 사용 가능해봤자 6번 못써 임마. 상승 강화죠. 여기서도 박미래. 검이랑 전투 도끼랑 바꾸자고. 그러지 뭐. 검 필요도 없는데. 좋은 일을 했다. 고리버들맨. 수정 생명체. 수정도 생명이야. 크리스털 창조. 무작위 크리스털 무기를 만들어 본다. 아. 재미있게 님만하십니다. 확실히 전사 캐릭터는 쉽네. 분노를 얻었다. 전에 마녀 해봤을 때 마녀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. 강화 지금 할 거 없지 않나? 템파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하자. 불에 약합니다. 나 불공격 없는데. 젠장. 파리지옥. 저거 스웩 있는 거 봐.
6 더 쓰면 잡는 건데. 아이템 먹고 독배출. 데미지를 주고 님 6이면은 독2 데미지 줍니다. 알았습니다. 불에 약합니다. 불에 약한 애들 가득하네. 육소가 풀딜 때렸다. 26딜을 오우야. 주사위를 잠근다. 아, 내 육. 나쁜놈아. 아이, 뭐, 3. 단탄에 킬각 나오니까 방어 올립시다. 아우, 두 개나 잠궈버리네. 킬각 내기 좀 힘들겠네. 빵알. 아이, 다 잠궈버리네. 좋은 거 좀 줘봐. 강화? 강화 딱히 지금 할 거 없지. 어리꽝때 좋긴 한데 버클러 강화 할만하네. 사과도 하나 사먹고 따다다. 6연달 6연달 카드 올리자. 아니, 오키도키 침묵시킨다. 사일런스. 침묵이 영능 못쓰게 막는거야? 피해를 입힌다. 피해를 입힌다. 저주. 아, 넌 뒤졌다. 그래도 뒤졌다. 저주는 랜덤하게 하나 참고요. 관장님! 관장님, 쌈박질 하면은 근손스러웁니다. 보내주세요. 분노! 그래서 운동하면서 싸우자.
이렇게 풀딜 한 번만 더 때리면 잡겠는데? 약화 세턴. 아, 약해졌어. 유견발총 구대기 됐어. 주사위라서 언더아머 버리고. 오케이. 연발총 살아있음 됐어. 카운터 세네. 약화 되게 아프다. 한돌 관장님 운동이나 하십시오. 예, 됐다.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볼까?